원래는 유난히 원숭이띠들이 힘든 해였을 거예요.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좀 부지런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.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새해 되시거든 2021년도에 접어들어서 좀 바뀌는 해를 만드시는 게 좋다. 내년 이제 원숭이죠? 네. 원숭이분들. 네. 어떨까요? 내년에 원숭이띠들 제주들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손재주로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독특한 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이 원숭이띠들이. 근데 원숭이도 장기가 많잖아요.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확 좁혀 떨듯이 남의 거에 욕심을 내는 사람도 많고요. 특히 자존심이 강해요. 남자 여자들은 자존심이 돋대요. 그놈 뭐 자존심 때문에 이 자기가 피곤해요. 그러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. 그러고 또 깨우는 사람이 많아요. 응? 그런 부분이 많듯이 2021년도에는 좀 부지런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.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남의 말도 좀 경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. 사람과의 유대관계에 더불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너무 혼자 가두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. 이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휘지 않으려고 외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. 네, 너무 외로워요. 근데 내년 수를 보면 그것만 조금 타파한다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. 재주가 있기 때문에 머리는 영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발전이 될 수 있어요. 공무원이면 좋죠. 네, 진급할 수 있어요. 남 눈에 띌 수 있어요. 근데 자존심 상해서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? 간부들은 안 많게도 갑질을 해요. 그렇잖아요. 간부니까 올라가면 본인들도 더 할 거예요. 근데 갑질을 호응할 줄 알고 자기 걸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. 원래는 유난히 원숭이띠들이 힘든 해였을 거예요.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자기가 새로운 시작에서 조금 이렇게 금전으로 까먹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. 또 지금 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원래는 그냥 진득하게 계시다가 내년은 변화가 있는 해예요. 변동이 있는 해예요. 바뀔 수 있는 해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마무리하실 때 움직이지 마시고 올해는 그냥 릴렉스 좀 가만히 계셨다가 새해 되시거든 2021년도에 접어들어서 좀 바뀌는 해를 만드시는 게 좋다.